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짧은 답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짧은 답변 해주시면, 정명사상 강조하셨는데, 80년 봄에 광주에 대한 답변에서 광주 사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논리가 된다는 대로 신부와의 옳은 명령이 말씀하시고, 그런 가지는 우리 현재 취재와 기사 작성인데, 기사 작성 중에 좀 큰 비중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주관자는 그 취재를 얻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뭐 핵심적인 취재를 만나서 것처럼 취재력을 그 향상시키고,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취재 노하우를 알지, 기사를 어떻게 찾는지, 그러니까 폐란되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그 증거할 때 제일 곤란해요. 우선 취재의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사실 그게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일부러 이제 만들었다면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호기심, 재미, 재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랬죠. 기사를 취재를 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전 재미없는 기사는 한 번도 취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를 어떻게 발견하느냐는 것은 각자가 다르고, 재미를 딱 안 붙이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자를 수집하는 과정도 재미가 있고, 글쓰기도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재미를 발견해야 된다. 다분히 이것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성격과 관계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가 미세된다는 것은 사실은 2차적, 3차적 이야기고, 기자로서의 사명감, 막 그런 것도 그 뒷부분의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은 취재와 글쓰기에 있어서 또는 잡지 기자 생활에서 재미를 발견할 거냐. 이게 과연 가르쳐서 될 거냐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잡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재미의 범위가 좀 넓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도 재밌고, 영화 보는 것도 재밌고, 잡지는 그야말로 잡지죠. 잡지는 풍성해야 되죠. 다양성 속에서 저는 어떤 잡지가 좋으냐. 읽을거리가 많고, 보면은 뭐 잡다 하면서도 재밌고, 잡다한 거죠. 잡다한 것이 그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이야기가 많고, 역시 잡지나 모든 것을, 특히 잡지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그리고 광주, 저는 항상 광주 사태, 6월 사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충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식, 우리 정부,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저는 뭐 가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건 항쟁이란 말은 저는 하지만, 항쟁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뭔가 좀 찢어 빠르기는 것 같은 그 용어의 의감이 별로 안 좋죠. 또 처음 그런 사건이 나실 때 항쟁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붙였습니다. 또 6월 항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6월 사태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쓰는 게 맞지 않느냐. 12.12는 요새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12.12 정변이 된 것 같더라고. 12.12 사건, 11.6 사건, 이렇게 중립적으로 해놓고 글을 쓰는 게 좋지 않나요? 박정희 독재정권 하면서 글을 쓰면 박정희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 글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근대화의 기술, 박정희 하고 쓰면 박정희 싫어하는 사람은 안 보겠죠. 중립적인 경우가 좋지 않느냐. 또,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도움밖에 안 받으시나? 도움이 없어요. 우리 조선 기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자료를 분류해 준 적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충 못했는데 저는 또 안 버립니다.
그 가서 노벨 언젠가 한번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미련하게 아주 막 잔뜩 사는 거에서 이사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요새는 다행히 구글도 있고 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저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한 200점 정도 쓰려면 자료가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수직적으로 쌓아놓으면 이거 꺼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방에다가 이렇게 주르륵 늘어놓고, 그때부터, 요새 워드 프로세서로 쓰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떤 자료를 보고는 그 부분에 맞는 원고를 미리 써놨어요. 쓰고 한 다섯 장 써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써놓은 걸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참 그때의 그 머리 아픈 거 생각하면 좀 그 자료를 찾아와가지고 뒤지고 또 쓰고 이렇게 했던 생각하면 요새 글 쓰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글을 많이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또 글을 빨리 써야죠. 빨리 써야 돼요. 근데 요새는 뭐 하루에 한 200점부터 한 100장 쓰면 그런 것들이 아니잖습니까? 딱 정리만 되면 그냥 이렇게 쓰니까. 예. 예, 그렇죠. 저는 이런 성격의 잡지는 지금 월간조선이나 신동아까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읽는 잡지거든요. 보는 잡지가 아닙니다. 그럼 잡지를 선택할 때 사진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화려하게 만들면 좋긴 좋겠는데 또는 뭐 사진 하는 분들은 아닌데 또 광고도 그런 쪽으로 선호를 했는데 저는 이 과거에 월간조선이한테 과거에 그러니까 그 환경이 사료백번 반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게 경영적으로도 그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가로수기를 제일 늦게 갔습니다. 월간조선이.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항상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4월로부터 가로수기로 갔는데 저는 지금도 세로수기 신문도 포함해서 신문이나 잡지가 새로 쓰는 잡지는 하나씩 다른 쪽으로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로 써. 예. 독자를 원하는 잡지를 쓰라고. 예. 독자들이 어떤 분이 인기를 원하는지 예. 어디서 찾으셨는지 혹은 어디서 찾으셨는지. 그거는 기자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시점에서 뭘 독자가 가장 원한다. 독자의 생각은 하루하루가 바뀌니까. 항상 하루하루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집 회의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기사를 써야 독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흥미를 느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뭐냐? 예, 근데 노무현 비자금 계좌에 대해서 쓰면 제일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할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기자가 항상 그 방향으로 모든 자기의 관심을 어텐션 해놔야죠. 그런데 저절로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긴장되어 있으면은 바로 그게 딱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자의 감각 아니겠습니까? 그 주제를 잡는 것이니까 그에 의해서 기자의 선택이 결정되는 거죠. 어떤 책을 본다면 신문이랄지 네. 같은 딴 방향으로 네트워크랄지 예. 특별히 중점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남독을 합니다. 남독을 이것저것 다 보는데, 뭐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을 거의 하루에 뽑아요. 뉴욕타임스. 저는 지금 세계 최고의 신문이
예, 뉴욕타임스라고 신문을 하고, 제가 일본어를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용이우리 신문, 그 다음에 잡지로서는 이코노미스트, 영국에서는 이코노미스트를 거의 매주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정책 잡지 중에서 Foreign Affairs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Foreign Affairs. 아무 고급 제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CNN, 인터넷 편, CNN을 제가 예. 예. 그 아무래도 그 잡지 특성상 사람에 관한 기사를. 예. 사람 기사를 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써야죠. 그 사람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요새 잡지에서 보면은 인터뷰 기사가 참 난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해가지고 주고받는 경우가 한 번 만나서 막 100장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 그 사람은 말을 잘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지만, 사람은 말을 할 때 과장을 하게 되어 있고, 꾸미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상대방이 말을 그냥 전해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거짓말도 그냥 해주고, 과장도 해주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연도는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는 사람 기사를 쓰면 하나의 순간이 돼야지. 두 시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긴 진단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거는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에서는 인문일답시로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한 일주일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쓰면서 그 안에다가 그 사람의 대화를 녹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물을 담은 잡지 기사를 한번 재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인물을 정말 연구한다면 그 사람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옥부터 다니면서 이런 대화 나누고 저런 대화 나누고 집에도 가고 해가 그 사람을 느낀 다음에 써야 된다. 자, 이걸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